네, 여러분 이제 향과 관련된 문제가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향과는 좀 이렇게 장르 중에 단독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진 유형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찾아 표기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승되지는 않는 시기적인 문학이면서도 작품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작품 수가 많고 또 작품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사실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향과랑 고려가요 쪽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어렵잖아요. 그냥 읽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현대어 스타일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세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향찰로 표기된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의 노래다. 그리고 가장 발달된 게몇 줄이요? 네 줄, 여덟 줄, 열줄 중에 열 줄이 가장 발달되었고, 그리고 그것의 별칭은 산행가다. 자, 불교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작가 중에 승려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해지는 향가가 25수인데요. 삼국유사 14개, 규녀전에 11개, 3대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타버렸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 여러분 요 표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모든 출판사에서 다룬 이제 그런 향가인데요. 일단 서동요 아시죠? 서동요는 문학으로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어사. 국어사에서 문법 쪽에서도 향찰 분석을 해보라고 할때늘 서동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동요는 향찰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제거 무료특강 중에 향찰 분석하는 게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특강에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 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1강, 2강에 보면은 국어의 흐름에서 국어 문법 흐름이 있어요. 그 국어 문법 흐름에 향찰 분석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동요.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향가. 그럼 여러분, 흐름도에다가 향가 최초의 향가 안쓴것 같아요. 깜빡했나 봐. 죄송해요. 최초의 향가를 서동요라고 써주세요. 서동요 최초. 안 적었죠? 제가 각 장르 최초 알아야 될 거는 알려드리는데, 흐름 할 때. 자, 근데 요거 적어주셨죠? 자, 그래서 백제무왕이 선화공주와 결혼하는 이야기. 그죠? 자, 그다음 혜성가는 최초의 19채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죠. 뒤에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안 써도 돼, 그거는. 이제, 저기 됐고. 19채 10줄짜리 최초가 혜성가고요. 작품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때 문제에서 나올 때도요. 최초의 향가는 혜성가이다. 땡!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뭘 알라는 얘기였어요? 혜성가를 알라는 얘기였어요. 최초의 향가가 서동요인 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동요인 걸 모르면 안 된다는 방식의 출제인 거예요. 자, 그다음. 모죽지랑가는 추모하는 이야기,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그래서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고요. 팔구체라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4, 8, 10 중에 팔구체는 두 작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팔구체 두 작품은 알고 있어야 돼요. 모죽지랑가하고 처용가요. 자, 그래서 모죽지랑가와 처용가 두 개가 팔구체다. 자, 뒤에 볼까요? 자, 처용가에도 제가 8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표인데, 그래서 처용가랑 뭐랑 모죽지랑가랑 팔구체. 자, 그 다음에 제망매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제사지내다, 죽은 누이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안민가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고, 이 안민가가 중요한 이유는 향가고 스님이 썼는데 유학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임금대로, 그리고 신하는 신하대로, 그리고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 자리에서 잘할 때, 그때 나라가 편안하다. 정명사상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유일한 유교적 한가다. 그리고 찬기파랑가, 찬양하다, 기파랑을, 화랑을 찬양하는 노랜데, 이 역시 돌아가시고 나서 썼다 하여 추모곡이라 하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6번 보세요. 문제. 6번. 향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6세기경 신라에서 발생하여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던 서정, 운문 문학이다. 맞죠? 자, 그 다음, 현존하는 사구체 향가에는 도솔과 서동요, 헌화가, 풍요가 있다. 네 줄. 자, 이 중에 서동요가 최초. 그죠? 자, 그 다음, 3번, 작가는 화랑 승려 중 주로 당대 지배층이며, 당대 지배층이며, 특히 화랑의 작품이 많다. 여러분,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어요? 승려, 윈. 그죠? 그래서 승려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답안은 3번이죠. 그 다음,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문장 전체를 적은 신라시대 우리말 표기법인 향찰로 적혔다. 이렇게 선지가 다 이론인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한자의 음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 향찰. 19체 형식이 향가 중 가장 정제된, 가장 잘 갈고 닦여진 형태였다. 가장 발달될 형태였다. 맞죠? 사내가. 현존하는 향가는 삼국유사에 주로 실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고 삼국유사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향유계층이 다양하지 못해서 주로 화랑이나 승려의 전유물이었다. 여러분, 이들이 많이 썼다는 거지 향유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적기만 하는, 적는다? 작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향유라는 거는 만들기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르고 그것을 함께 즐겼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화랑이나 승려들이 주로 지었는데 백성들도 즐겨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유물이었다? 아닙니다. 다 같이 즐겼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현존하는 향가 중 혜성가는 최초의 작품으로 팔구체다. 자, 여러분, 팔구체 우리 외웠죠? 뭐뭐. 모죽지랑가랑 처용가. 그러면 팔구체 내가 하는 거에 얘는 없는데? 땡!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혜성가는 19체고요. 그리고 최초의 19체예요. 그건 몰라도 돼요, 심지어. 근데 팔구체의 두 작품은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얘는 19체. 충담사는 19체 향가인 안민가와 찬기파랑가를 남겼다. 맞는 말. 그래서 충담사라는 스님이 안민가와 찬기파랑가를 남겼다. 그리고 얘네들은 19체라는 것도 알아둘까요? 워낙 중요한 작품이죠, 둘 다. 그 다음, 3번.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이 역대 향가를 모은 3대목이 있었다는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책은 전해지지 않는다. 맞는 말. 자, 그래서 3대목은 삼국사기에 언급이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 다음, 균여전에서 향가가 3구6명으로 짜여져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3구6명이 뭐냐면 시조로 치면 3장6구 얘기하는 거예요. 3장6구. 이게 그 텍스트의 량과 그리고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가가 향가에서 시조가 나왔다는 향가 시조 기원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조의 모 형태가 되는 것이 향가다. 이것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시조가 3장6구인데 그것은 향가를 본단 거라고. 그래서 이때 삼구용명을 근거로 들어요. 자, 그 다음 원왕생가는 원하다 극락왕생을, 극락왕생을 바라는 노래고요. 그 다음 천수대비가는 손이 천개인 관음보살에게. 여러분, 손이 천개인 관음보살은 아마 그림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팔이 여러 개 있는 불상 본 적 있어요? 예. 실제로 천개를 만들진 않지만 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차 펴지는 그런 관음보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손이 손바닥에 다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바라본다는 그러한 이제 그 부처거든요. 자, 그래서 천수 관음보살에게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수많은 눈 중 하나를 덜어서 내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자, 어쨌든 둘 다 불교적이죠. 부처에게 비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흐름도를 할 때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선지를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선지들은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4구체, 8구체, 19체 중 19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계속 선지 반복되죠? 근데 이게 다 각각의 문제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향찰로 표기되어 전한다. 향가집으로는 3대목이 전한다, 안 전한다. 없어졌다. 그쵸? 자, 그래서 3대목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도솔가는 최초의 정형시로 향가의 모태가 된다. 그리고 향가계통의 고려가요로 도의장가와 정가정 두 개 썼었죠? 둘 중에 하나는 올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정가정은 몇 번 나왔어요? 정가정은 본문 해석이 필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0번. 다음 중 민요에 가까운 사구체 향가, 민요의 동그라미. 왜 민요에 가까운 사구체 향가라고 하냐면요. 향가 중에
8구체나 19체는 귀족들이 많이 향유를 한 반면, 4구체는 또 평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짧으니까요. 자, 그래서 민요에 가까운 4구체 향가로 볼수 없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4구체가 아닌 거 외웠죠? 예, 8구체. 그러니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들 막 상담하면, 저 서울신데 그냥 79권 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그러면은 뭐 나머지를 다 만든 자신 있는 거야? 그죠? 막 한자 버리고, 어휘 버리고, 79거 버리고. 그러면 이미 80. 그쵸? 80이죠? 그럼 80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버린다라는 표현을 제 카페에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혼납니다. 그래서 제 다음 카페에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상담했다가 아주 독설 댓글 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의라고 했죠. 이거 시작할 때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버리면 그것이 복수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아, 물론 어떻게 모든 걸다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수업 레이스가 짧다. 아니면 나는 다른 과목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 맞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도 버리지는 마. 그죠? 예의는 차려야죠. 예의선에서 조금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될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만 한다며. 그러면 다른 데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전제로 하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없다미. 그쵸? 아니, 또 여기서 또 화내고 있다. 시간이 없다며. 시간이 없으면 맞아요. 경제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효율의 추구라는 것은 되게 바깥에 자주 나오지 않는 어떤 것들을 버렸을 때에는 희한한 출제엔 대비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될까요? 뭐가 될까요? 그쵸? 최대한 보면 좋죠? 최소한의 예의는 당연한 것이고,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최소한 하려고 하면서 이걸로 커버라는 말나 너무 싫어. 그쵸? 그러니까 내 카페 커버 이런 얘기도 쓰지 마. 알겠죠? 버린다. 커버. 커버 칠수 있나요? 극혐. 자, 알겠죠? 뭘 치고 커버를. 그런 사람 중에 나중에 제 카페에 합격수기 생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그런 멘탈론 절대로 붙지 못해요. 이건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다음. 자, 갑자기 왜 욕을 하고 그럴까, 내가. 자, 그래서 모죽지랑 가는, 그래서 8구체. 11번. 충남사가 경덕왕의 요청으로 군신민의 관계를 가정의 관계로 해서 임금은 아버지다. 신하는 어머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아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자, 이게 유교의 정명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충남사가 동그라미. 안민가를 지었죠. 아까 선지에 나온 것들이 계속 다른 식으로 재탕되고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안민가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군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상한 어머니, 사랑 깊은 어머니, 여러 가지로 역할 수 있고. 자, 백성은 어린아이고 하샬띠 한다면, 백성이 다살 사랑, 자비를 알 거예요. 구물거리며 살손 물생, 꾸물거리면서 사는 우리들, 사람들, 이를 먹여 다스려라. 먹여 다스려라. 백성을 다스릴 때 기본은 먹이는 것이다.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려 하면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이다. 자,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게 뭐겠어요? 군은 군답게, 신하는 신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때 나라가 태평할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뭐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게요, 이렇게 슬쩍 지나갔잖아요. 제가 이거 하는데 1분 난 걸렸죠. 잔소리 1분이 걸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슬쩍 지나갔어도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기억나요.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한글로 전해지지 않은 시는? 풍요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고대 가요 중에 정읍사는 빼고 한역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굳이 가도, 황조 가도, 공무도와 가도 이것도 한역시인데, 정읍사는 한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읍사는 고대 가요 중에 한글로 적힌 유일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고대 가요인데도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근데 한글 기록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미인곡과 청산별곡 그리고 누왕사.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은 한글이죠. 이것도 정읍사도 한글. 근데 풍요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 기록이 아니 향찰로 기록이 되죠. 풍요는 향가잖아요. 풍요는 사구체 향가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부역 나가는 심정을 담았던 노래고요. 그래서 사구체 향가고. 사구체 향가. 그러면 향찰이죠.
자, 그래서 정읍사는 고대가요, 청산별곡 고려가요, 3위 인공 누왕사는 가사.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청산별곡은 얄리얄리얄라시얄라 얄라레얄라 그러면서 고려가요 후렴부터 있고, 누왕사랑 3인곡은 조선시대 작품이고, 자, 3인곡은 정철이 썼고, 누왕사는 조선 후기의 가난에 대해서 박인로가 썼고. 자, 그다음 향각의 여요. 향각의 여요의 두 작품만 기억하자고 했죠. 뭐랑 뭐랑? 정과정이랑 도의장가. 여러분, 제 수업 안에서도 지금 딱 4시간 할 건데도 반복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내에 3회독. 똑같은 얘기 3번 한다. 근데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한건 들어가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되게 재수없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제가 안푼 문제라고 버리면 안 되죠. 또 오늘 나를 막 끌어오르게 하려면 이런 글을 올려주면 돼. 선생님이 한 문제만 보면 되나요? 그럼 제가 신념 맞이하야 끌어오르겠죠. 그쵸, 그쵸? 으악! 막 이렇게 하겠지, 그쵸? 자,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도, 아니, 그럼 필요한 것만 준다 그러면 다 빼버렸겠지,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의장과 정과정, 해서 도의장가는 팔관왜에서 공신 김낙과 신순겸을 추모하는 그런 노래. 자, 그 다음에 정과정은 유배지에서, 유배라고 했죠? 임금을 막 애타게 그리워하고 막 억울해하는 노래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중 향찰로 기록된 작품은, 그럼 여기서 황조가는 고대가요잖아요. 유리왕 있었죠? 아내가 집을 나가서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안 데려 안안 온대요. 막 이래서 이건 유리왕이니까 유리왕 있었고 고대가요. 고대가요. 고대가요 한역시. 그다음에 정읍사. 얘도 고대가요. 근데 얘 백제의 노래거든요. 자, 그래서 백제가 또 이제 이게 나중에 한글로 기록된 데는 좀 이해를 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왜 얘만 한글일까? 백제가 멸망했죠. 멸망한 국가의 노래가 기록이 안된 거죠. 잘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죠,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멸망한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한참 사라졌을 조선 시대의 한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한글 기록이고. 그 다음에 한림별곡. 한림별곡은 제가 이 작품 하나만 알면 돼요라고 했는데, 이 장르에서 외모의 경기체가, 그렇죠?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고려가요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글. 근데 한문이 많아요. 한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한자어가 많은 한글 기록이야. 자, 한글 기록인데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과정곡. 아까 봤죠? 향각의 여요. 그 다음에 도의장가. 요것도 이제 향각의 고려가요. 자, 그러면 향찰 표기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은 도의장가고, 정과정곡은 나중에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향찰인데, 얘는 한글이다. 그럼 이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다 향각의 통해 고려가요인데, 왜 하나는 한글이고, 왜 하나는 향찰이냐? 향각의 통해 고려가요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향가의 모습을 띄었다는 게 표기까지 향찰이라는 얘기가 확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향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리듬 같은 것에서. 하지만 한글 기록되었고, 도의장가는 표기 자체도 향찰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도의장가는 향찰로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정과정은 한글 기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낼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정과정 악학궤 범 한글. 자, 그 다음에 황조가 공무도화가 구지가는 한역시. 정읍사는 악학궤 범 한글. 한림멸곡 경기체가 한글. 근데 한자 많이 들어가 있음. 한자 병기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게 정과정이에요. 제가 한번 해석해봐 드릴게요. 그때 막 어디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책에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한번 들었어도 내용은 떠오를 테니까. 내 님을 그리워 울고 있으니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동일시의 예로 많이 나오죠. 산 접동새랑 나랑 비슷하게 울고 있다. 님이 없어서 막 이렇게. 그다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아으. 잔월 효성이 달과 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으나 아으. 벽이 더 시니 리러 시니까. 이 구절이 유명한데 모함한 것이 누구입니까요? 그래서 벽이 더 시니 리러 시니까 모함한 것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말인 말이신디어 거짓말일 뿐입니다. 자, 사르뿐디어 슬프구나. 아으.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셨는가? 벌써 잊으셨는가? 아소니마 도람 들으샤 괴우쇼쇼. 다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15번입니다. 다음 고려소교 중 향가의 잔존 형태인 것은? 향가의 잔존 형태의 밑줄. 향가 계통의 여요를 얘기하는 거죠? 정과정.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 동동. 동동은 1월에는, 2월에는, 3월에는, 4월에는 그러면서 12달 내가 님을 위해서 뭘 하고 어떤 마음인지 나는 어떤 처지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체? 원령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중요해요. 물론 이 문제의 중심은 정과정이지만 옆에 나온 선지들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죠. 그래서 자, 동동은 원령체에 뭐다? 고려가요. 그래서 고려가요인데 원령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원령체와 같은 말은 달거리체입니다. 달거리체, 원령체, 달거리체. 교과서에 둘다 있다면 다 알아야겠죠? 자, 그다음 3호곡. 어머니에 대한 노래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노래고 작자미상의 고려소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호미에 비유하고 어머니를 낫에 비유해서 어느 게더잘 들어요? 날이? 낫이 더 날카롭죠? 어머니 사랑이 아버지 사랑보다 더 크다고. 아니, 어머니 사랑 얘기하는 건 좋은데 왜 아버지를.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다음,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날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요것도 고려가요죠? 분연체, 연이 나누어져 있는, 그죠? 고려소교. 자, 그 다음, 헌화가. 헌화가는, 자,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쳤다는 얘기.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미녀가 길을 가다가 절벽 위에 핀 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젖백 예쁘다처럼. 예나 지금이나. 저 그쵸, 예쁜 것들이란. 저 그래서 나저꽃 갖고 싶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수많은 장정들도 저 꽃을 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못 따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암소를 잡고 지나가던 노인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따다 드릴게요 하고 절벽을 기어올라 꽃을 따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헌화가는 네 줄짜리 한가입니다. 자, 그다음 16번. 다음 중 고려시대의 작품이 아닌 것은? 여러분 여기서 고려시대라 그랬어요, 밑줄.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문제를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장르를 다 떠올리세요. 자, 뭐뭐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 한시. 한시 계속 쓰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뭐를 구전하고 있었고 고려 소교를 구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려 때 탄생하고 형식이 완성된 게 뭐죠? 시조가 탄생하고 형식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진사대부가 경계체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짧지만. 자, 그러면 고려시대 작품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춘곡이 가사예요. 아, 가사는 조선시대에 탄생합니다. 상춘곡은 춘 들어가 있죠. 봄 노래. 그리고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최초의 가사예요. 최초의 가사. 그럼 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하고 배우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자, 그럼 여러분 흐름도에 가사의 최초의 가사 상춘곡 적어주세요. 흐름도 최초의 가사 상춘곡 됐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요들은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등에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아, 제가 아무래도 PT에 이렇게 노랗게 해놓으니까 더 중요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 빈칸 답이에요. 옆에 빈칸 테스트 있잖아요. 그건 수업 듣고 쓰시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만약에 이게 인강으로도 올라올 건데, 무료 특강으로 할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복습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서울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복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걸 다시 보진 않겠지만, 이제 9급 서울시 볼 때는 그때쯤 되면, 나다 까먹은 듯.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촬영한 거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더 보세요. 그때 볼 때는 본인이 먼저 테스트를 적고 이거를 노란색으로 채점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다 중요한데 이것들이 구전되던 것들을 다 적는. 그쵸? 옛 문학들을 기록하는 한글로. 예, 이러한 책들이에요. 자, 그 다음. 효심에 대한 고려가요. 3호곡이나 상정화. 자, 그리고 송도는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님을 축복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으로는 동동과 정석과
이별의 하늘 담은 이제 그 고려가요로는 가시리와 서경들곡. 그리고 그냥애정,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상곡. 그다음에 현실도피 청산별곡. 그다음에 축사, 사악한 것을 쫓을 축. 사악할사, 쫓을 축. 그래서 나쁜 것을 쫓아내는 것은 처용과.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17번.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은 구비 문학의 여러 영역 중 오랫동안 괄호만 홀로 우대받았다. 자, 그러면서 중세적인 지배체제를 다지는 예악을 이룩하면서 괄호를 받아들이어. 그래서 향악 또는 소각을 편성. 이게 결정적 힌트네요. 자, 구비 문학 중에서 향악이나 소각의 기원이 된 거. 고려 후기에는 괄호에서 새롭게 상승한 소각이. 자, 그러면 답은 민요입니다. 이게 민요가요. 흐름도에도 보면 밑에 쫙 깔려 있거든요. 민요는 그냥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부르면 다 민요예요. 그럼 민요에서 유명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려 가요로 기록이 된 거죠, 막. 그래서 나중에. 자, 그래서 고려 가요도 엄격하게는 민요의 한 장르라고도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 설화, 신화, 민담, 산문. 시조는 나중에 이제 발생 시기가 소각보다 늦고. 자, 그다음에 20번. 제가 한 작품만 알면 된다고 했던 거고요. 이 지문. 이 지문에 제목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작품 이름 안 줬죠. 작품 이름 안 줬죠. 작품 이름을 안 줬을 땐 보고 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이 작품을 보고. 근데 이거는 나 이런 거본 적이 없는데 싶겠지만,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한자가 많죠? 근데 한문 기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데 보면 한글 기록이죠. 한글보다 한문 병기 비율이 훨씬 높아. 한문을 되게 많이 쓴 한글 기록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힌트. 여기에 보면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고 써 있어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게 풀이하면 경치 어떠합니까? 모습 어떠합니까라는 과시예요. 우리 어때요?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과시적인 문학이라 다른 사람들이 재수없어서 그래서 계속 전승해주지 않았다. 이거 뭐라 그랬죠? 신진사대부의 경기체가. 그래서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들의 노래. 경기체가 특징이 고려가요랑 형태가 유사해가지고 연이 나눠져 있고 후렴으로 위경기 어떠하니까 위경기 어떠하니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자, 그리고 그 중에 대표작인 한림별곡. 요거 한 작품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한림별곡도 되게 길어요. 그거를 다 본문 분석할 순 없잖아요. 자, 근데 알아볼 수 있는 걸 주잖아요. 경기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홍모란, 빨간모란, 백모란, 하얀모란, 꽃놀이에요, 꽃놀이. 여기 계속 꽃이에요. 그리고 청홍모란, 작약꽃, 빨간작약꽃, 하얀작약꽃, 청홍작약꽃, 그 다음에 매화, 막 이러면서 쭉쭉쭉쭉 꽃이에요. 그래서 꽃밭에서 노는 우리 모습 어때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볼게요. 다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삼국시대 때 출연한 장르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 저 경기체가가 삼국시대인가요? 언제죠? 고려 말. 그쵸? 자, 그래서, 자, 1번은 땡. 고려가요의 하나로. 자, 고려가요의 형식을 취해온 게 있기는 한데, 장르명은 따로 있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가요 아니죠. 유토피아적 동경도 아니고, 현실 만족. 우리 짱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되게 공부 잘하지. 우리 되게 재미있겠지. 이러거든요. 자, 그 다음, 주로 사대부가 작가인 정영시로. 사대부. 정영시. 조선 전기 이후. 사라짐. 답이죠. 조선 초기 산문 땡. 운문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꽃이 많아서 착각할 수 있는데 꽃밭에서 노는 우리예요. 초점은. 그다음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서 고려 초부터 발달 땡. 고려 마렵에서 조선 초. 자, 그다음 고려 중엽에 발생은 하는데 고려 말 작품이죠, 저건. 자, 그다음 21번. 시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한 장르에 대한 문제 되게 많이 푼게 뭐였죠? 향가. 그리고 그 다음이 시조예요. 시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시조의 동그라미. 시조는 경기체가 붕괴 후에 생겨났다? 그러면 조선이란 얘긴데요? 틀렸죠? 그래서 언제 생겼냐라고 한다면 고려 중엽이죠. 고려 중엽. 그 다음,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했다. 틀렸죠? 자, 고려 중엽. 그래서 1, 2번은 시조가 언제 만들어졌게에 대해서 잘 아나 모르나 체크한 거고. 그 다음 3번. 시조의 명칭은 시절가조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이 시자가 지금 시시자거든요? 시시라는 거는 이 앞에 말씀언변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언이 들어가면 시시예요. 그러니까, 좋아. 시조니까 시시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절가조라는 말은 원래 뭘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자, 요시. 떼시자예요. 떼시. 떼시가 되려면 말씀언 자리에 날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란 뜻이에요. 그때 유행가. 이 뜻입니다. 시절 가조, 그때의 유행가. 조선시대 유행가. 조선시대 가요톱 10. 조선시대 음중.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 다음. 4번. 사음 보일까요? 삼음 보일까요? 고려가요와 민요는 삼음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삼음보인데. 자, 고려가요래. 자, 이거 시조에 대한 거죠. 사음보죠. 고려가요와 민요는 삼음보. 그 외에는 거의 다 사음보예요. 자, 그래서 고려가요와 민요를 제외한 우리의 모든 고전 작품은 사음보다. 사음보. 그래서 삼음보는 고려가요와 민요만, 고려가요 민요만. 얘네만 삼. 정형시이며 현대 시조로 계승된 국민문학적 성격이 있다. 모두 모두 두루두루 누린다.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다 누렸다. 자, 그다음 25번. 다음 중 가사 동그라미. 가사는 시조가 길어져서 거의 산문 경계까지 간 운문이에요. 운문인데 산문처럼 길죠. 교술 갈래에 들어갑니다. 자, 가사에 교술이라고 해주세요. 다음 가사 중 창작계층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가사가 주로 원래 사대부의 것이었지만 조선 중기 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인들의 내방가사, 여인들이 쓰면 내방가사라고 그러고요. 주방가사라고도 해요. 여인들도 쓰고 중인들도 쓰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죠. 그럼 여러분, 최초의 가사면 양반이겠어요? 중인이나 여자겠어요? 양반이죠. 그래서 상춘곡은 양반. 관동별곡 정철, 이건 알아야지.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서 어떻게 하고 싶죠? 손을 묶어놓든지, 그쵸? 왜 몇몇 없어지면 고전 정말 두께가 얇아지는데 그게 정철하고 윤선도하고, 그쵸? 뭐 요런 분들이죠. 자, 그래서 관동별곡 정철 사대부죠. 자, 그다음에 일동장유가 자, 조선 통신사 일행과 함께 일본에 다녀온 사람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양반. 일동장유가 해외 기행 가사예요. 조선 후기 가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에요. 조선 통신사로 갔다니까. 자, 그다음에 삼위인곡 정철. 그러면 2번, 4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용부가는 용렬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좀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면서 시집살이 안 하려고 하고, 그죠? 남의 집에 가서 시집 욕하고, 그리고 맨날 짐 싸서 친정으로 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자를 비판하는 노래예요. 보면은 나 참, 그죠?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용부가는 작자와 연대가 미상이고, 그래서 평민들이 썼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우둔하고 못난 여인이 시집살이 하는 동안 온갖 못된 행동을 다 저지른다. 뭐 보면 거기서 욕하고 싶은 거에 동참하고 싶은 거는 살림을 내다 팔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살림을 내다가 엿 바꿔먹는다. 이런 거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오죽했으면 친정 갔겠어. 싶긴 하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집살이도 잘 보이고, 그리고 이 여자도 그래서 극단적으로 반항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평민의 문학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시조. 여러분, 시조치고 길어요. 어디가? 초장하고 중장이. 자, 시조에서는 첫 줄이 초장, 둘째 줄이 중장,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종장이라고 해요. 이걸 묶어서 뭐라 그러죠? 3장. 그리고 정상적으로 평시조라면 3장이 6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한 장에 두 마디씩. 이렇게. 자, 그래서 6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 그러니까 예전에 문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한시 쓰기는 더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한글로 쓴다 해도
우리는 지금은 사실은 느낌대로, 소울대로 쓰면 되잖아요. 뭐 리듬이 있으면 좋고. 근데 이때는 글자 수가 따닥따닥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프레임에 맞춰서 얼마나 잘 쓰는가. 이게 어려운 거죠. 조건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는 평시조인데 이렇게 되면 초중장이 터졌잖아요. 사설시조죠. 그럼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들이 썼다. 그러면 내용을 볼까요? 발가벗은 아해들,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가벗은 어린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거예요. 거미줄태가 그때도 잠자리 채는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산다. 부르고 있는 게 발가숭이로다. 여기엔 언어유희도 있어요. 언어유희, 어떤 언어유희가 있냐면 발가벗은 아이들이 발가숭이를 부르죠. 이게 그때 당시엔 잠자리를 발가숭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잠자리라는 뜻과 벌거벗은 아이들을 중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유희. 자, 그래서 발가벗은 아이들이 발가숭이를 부르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 발가숭이구나라고 말장난해주고 그 다음에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노라 이게 뭐냐면 남을 속인다.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잠자리를. 그러면서 이리 오면 살아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나 보다라고 너무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너무 그렇죠. 너무 나쁜 행동으로 만들고 있죠. 자, 어쨌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이 다 그렇지. 그래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커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등쳐먹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답안. 자, 서경적이고 영탄적 속성은 양반들의 시조에 주로 드러나고요. 구체적이고 서민적이고 애정과 유격적 표현이 많은데 여기는 아니긴 하죠. 발가벗었다고 그래서 설마 에로틱인 줄 한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아니 이거는 여러분 이 시조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시조예요. 발문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문제의 질문에 다음 작품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작품의 종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아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작품은 아닌데 이 작품과 같은 종류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설 시조류에는 애정과 유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 풍자도 있고 폭로적인 묘사와 암유 이런 것도 있죠. 자, 암시적인 은유나 비유도 있죠. 자, 그러면 서경적이라는 거는 서정이 감정이죠. 서경은 경치. 그래서 자연 보고 좋네 좋아. 이거 강호가도죠. 그래서 이건 강호가도 양반들 거. 자연 보고 영탄한다. 와 아름답다. 이런 거는 강호가도. 자, 사서시조의 특징. 아까 선지 모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이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봐요란. 오, 지금 미간에 주름 생겨요. 다 똑같은 표지 여기서 찍고 싶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왜 뭐 이런 표현 표정인데 이게 원래 시대순 배열이 현대도 어렵고 고전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작품을 많이 몰라. 그래서 작품을 많이 모르는데 그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작품의 이름과 작가만으로 시대순 나열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대표 작품들의 장르를 알고 그리고 그 장르가 시대순 발달이 어떻게 됐는지 알면 되게 쉽죠. 왜냐하면 이게 서술형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보기로 주고 보기에 있는 걸 서술형으로 나열하라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어렵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대 가요, 그 다음에 뭐죠? 향가, 그 다음에 고려 가요, 그 다음에 시조 가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서동요가 나왔죠. 그럼 서동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동요는 뭐죠? 사구체 최초의 향가, 향가. 자, 그 다음에 청산별곡은 현실 도피적인 고려가요. 그러면 아웃. 문제 풀 때도 이게 요령이 있는데 되게 속 터질 때가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1번부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씨. 이러면서 문제 아시죠? 이런 건 시대순 나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줄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것만. 만약에 이거 둘 다 모르겠어. 그럼 그 다음 칸이죠. 근데 만약에 확실히 아는 게 나왔으면 일단 지워야죠. 즉 선지소거법을 써요. 선지소거법. 그래야 빨리 끝나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서동요 서동요 서동요. 이제 갈등할 게 없어. 향가부터 출발이야. 그럼 향가부터 출발이면 뭐는 나오면 안 돼요?
뒤에 향가 앞에 있는 고대가요는 못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산별곡 3위인곡 어부사시사. 청산별곡 고려가요 3위인곡 가사. 가사는 조선. 어부사시사 윤선도 연시죠. 조선. 끝. 여러분, 제가 끝까지 봤어 안 봤어요? 옆에 거 봤어 안 봤어요? 끝났죠? 그리고 딱 했는데 틀리면 되게 웃기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1번이잖아요. 근데 이러고 끝내면, 끝내도 되는데, 시간은 그건 진짜 없을 때. 확신 있을 땐 끝내도 되는데, 검사는 나머지 선지를 보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더 보는 거죠. 3인곡 가사, 어부사시사 시조, 그 다음에 일동장요가 조선 후기, 그쵸? 해외 기행가사. 그러면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요. 얘네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다 조선이죠. 그럼 조선 내부에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출제자가 원해 안 원해요? 그것까진. 윤선도가 먼저게, 정철이 먼저게. 이거 원해 안 원해? 안 원한다니까요? 왜 그걸 고민해요? 거기까지 안 시킨다니까요? 출제자를 좀 믿으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자, 그쵸?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대표작들 대략 장르만 구별할 수 있어도 풀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산문의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산문, 고전 산문 흐름도 보세요. 고전 산문 흐름도. 원래 지식국어가 고전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7년 출제, 가장 최근 출제는 현대가 좀 많이 나왔어, 현대가. 근데 다 합쳐봤을 때는 일단 고전이 더 압도적으로 흐름사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럼 보죠. 우리가 시의 발달사를 봤어요. 그러면 산문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고대. 자, 이때는 한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한자로, 우리가 소설을 쓰겠어요. 입에서 입으로 설화가 돌았죠. 자, 그래서 구전 문학, 구전. 다양한 설화.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 신화, 전설, 민담 구별 중요하고, 우리가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설화를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설화 기록하면 패관 문학. 패관이 설화 기록하는 벼슬이라 그랬죠? 그래서 패관 문학. 그리고 패관 문학 책으로 소위전,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패관 문학과 그리고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 사이에 가전체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오신화에다가 최초의 한문 소설, 최초 한문 소설. 누구 김시습? 몇 작품 들어 있다? 몇 작품 들어 있다? 몇 작품? 헷갈려. 몇 작품 들어있다? 뒤에 문제 나오는데. 자, 불러보죠. 이생규장전. 만복사 저폭기. 최후비벽정기. 용궁부연록. 남명부두지. 숫자를 못 세네, 내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다섯 개의 작품이 들어있다. 그래서 금오신화는 책 이름. 그리고 다섯 개의 작품의 부수적인 이름들도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중요하고, 그럼 이 사이에 껴있는 가전체. 얘도 중요해요. 가전체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짜 전기문. 가짜 전기문이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열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열전이라는 게, 큰 통사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영웅들을 뽑아서 인물열전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전기문을 써둔 거예요. 근데 그 삼국사기 열전 형태를 끌어와서 어떤 식의 모습으로, 자, 가전체는 어떤 식이냐면, 조상들, 그러니까 가계. 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안이죠, 집안 내력.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의 업적 이야기하고, 업적. 본인의 업적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업적이나 잘못.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신의 평가. 역사가의 평가. 사신의 평가.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역사서처럼. 이게 가전체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거죠. 가짜 전기문이죠. 전기문이면 진짜 사람인데 가짜 전기문은 의인화하여 사물이나 그죠? 아니면은 동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국순전이나 국선생전을 많이 배우는데요. 여러분, 그 백세주가 나오는 그 주류 회사 이름이 국순당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국순전. 국순전의 국순이 술이거든요. 술을 의인화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술의 아비는 보리였다. 이런 식으로. 그쵸?
곡식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뭐, 술의 아비는 어떤 곡식이다.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할아버지는 뭐를 하였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쭉쭉 나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업적과 어떤 폐해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술, 뭐 대나무라든가 공방전은 돈, 종이, 뭐 지팡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짜 전기문을 썼죠. 자, 그다음 이게 가전체였고 금오신화는 이따가 문제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공찬전. 설공찬전은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불교 설화에서 판타지의 요소를 끌어와서 귀신 이야기도 쓰고, 그래서 빙의 막 이런 거 나와요. 설공찬전. 그리고 홍길동전도 이 불교 설화적인 모티브에 돛을 쓰고 막 이런 것들 옵니다. 자, 근데 이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 그래서 또 유의미하죠.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 그래서 유의미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이행기죠? 그만큼 산문은 늦게 발달해요. 산문은 어디다가 기록을 해야 되고 되게 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발달해서 조선시대 때나 돼서 엄청 발달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도 활발했던 것은 조선 후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글이라는 이제 문자 체계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소설들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박시전이라든가 임진록, 최척전, 김영철전, 전쟁 소설입니다. 전쟁. 전쟁 소설을 다른 말로 군담 소설이라고 그래요. 군담 영웅 소설. 전쟁, 군담, 영웅. 그 다음에 김만중이 아주 유명한 두 소설을 쓰죠.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구운몽만 쓰여 있죠. 사시남정기 추가할까요? 사시남정기. 두 작품. 김만중. 이 중에 여러분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비꼰 게 뭐죠? 사시남정기. 구운몽은 꿈속에, 그죠? 그래서 꿈속에서 여덟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자, 그래서 구운몽이 이름이 구운몽인 이유가 등장인물이 아홉. 한 남자와 여덟 여자. 그죠? 자, 그 다음. 고전 소설의 전성기가 오는데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개통의 소설. 이게 뭐냐면 판소리로 구전되던 것을 소설화한 거예요. 아주 유행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청전, 춘향전, 뭐 흥보전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문소설, 박지원,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연암 박지원. 근데 박지원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시죠? 자, 그랬는데 왜 한글로 쓰지 않고 한문으로 썼을까요? 이 사람이 쓴 한문소설들을 불러보면 허생전, 네, 그거요. 매점매석하고 막 이거. 자, 그 다음에 양반전. 양반 빚으로 사려고, 이제 빚 갚아주고 사려고 했던 거. 그죠? 매매 문서 나오는 거. 양반전, 그리고 또뭐 허생전, 호질. 호랑이가 막 화내면서 꾸짖는 거, 유학자를. 호질,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이런 것들인데 다 한문으로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예? 뭐 평등 사상을 담고 있고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봤으면 좋겠다, 내 글을. 양반들이 보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보고 재밌으라고 쓴게 아니라 양반들이 보고 좀 의식이 깨어나길 바란 거죠. 예, 그래서 흔히들 박지원이 내용상 한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줄거리와는 아주 다르게 한문 소설을 써요.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도에서 얘기했던 걸 칠판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 서사가 구전되다가 설화로 이제 구전이 돼요. 나중에 폐간문학 적게 되죠. 그리고 폐간문학 발달하고 가짜 전기문이 발달합니다. 자, 그다음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 향유하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나왔는데 소설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양반들은 주로 시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정도 알면 된다. 자, 그다음 훈민정음이 이제 계속 널리 퍼지면서, 그래서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 무엇이 나왔고, 홍길동전이 나왔고, 전쟁, 영웅 군담 소설이 등장했으며, 구운몽, 김만중, 사시남정기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이 한문 소설을 쓴다. 그리고 가문 중심 대하 소설이나 판소리 밑소극, 그리고 한글 수필이 발달한다. 자, 여러분 다 했던 얘기죠? 자, 그리고 갈래별 특징. 아까 봤죠? 설화 밑에 신화, 민담, 전설. 폐간문학, 자, 뭐다? 수의전,
뭐 백운소설, 여공패설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알면 좋죠. 근데 수의전이 특히나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 가전체 문학은 사물을 의인화했다. 자, 그 다음 고소설. 여러분 이제 고전소설의 최초의 고전소설이라고 보는 게 급오신화인 건데, 고소설하고 고소설의 특징이 지금 현대소설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권선징악.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순행적이라서 일대기적, 평면적, 그리고 그때 마침 나타나는 도와주는 조력자들, 그래서 우연적, 그리고 문어체고, 그리고 리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될 때, 그쵸? 구전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율문체가 많았고요.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이 많아요. 그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막 섞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많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죠. 제자가인 영웅 많고,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들이 많았어요. 아주 개성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성격이 변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적, 비현실적, 행복한 결말이 많았고요. 초기 작품은 중국 배경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되게 도스를 쓰는 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63빌딩을 막 스파이더맨이 타면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배경인 영웅의 이야기가 많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문소설 유통방안에서, 자,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좀꽤된 얘기지만, 전기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기수. 그래서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글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꾼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전기수라고 한다. 자, 그리고 필사는 개인이 베끼는 거, 새 책은 돈을 빌려주는 거, 그리고 반갑보는 대량 생산해낸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조선 전기의 금오신화 최초의 한문소설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그 다음에 운영전과 구운몽은 제가 왜 노란색을 했느냐. 교과서에 다 있고요. 운영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자, 전에 들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운영전. 자, 사랑하다가 죽은 커플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운몽은 꿈을 꾸잖아. 둘다 액자식이에요. 그래서 고전소설 중에 그나마 구조가 현란하죠. 액자식. 그 다음 사시남정기 이거는 누구를? 장희빈과 인현왕후에 대한 풍자. 자, 그리고 유충렬전, 그리고 박시전. 네, 이런 영웅 군남 소설이 유명한데 유충렬전은 중국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박시전은 우리나라가 배경입니다. 왜? 병자호란을 그대로 거의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골대 용골대도 나와요. 자, 그리고 박시전의 특징 여자가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쟁 나고 나서 여자들이 속이 터진 거죠. 우리가 남자들한테 이 세상을 맡겼더니 이 꼴이 되었구나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이 소설이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자 연암 소설의 대표작 호질 양반전 허생전. 자, 그다음 판소리 소설의 토끼전, 심청전, 추인양전, 흥부전, 두껍전, 옹고집전 이런 게 있어요. 자, 판소리는 특징 이게 원래 운문이었는데 산문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리듬도 있으면서 산문식이고 언어 층위가 다양했어요. 왜? 평민들의 쌍욕부터 고사성어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 계층이 향유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주제가 양면적이다. 겉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사랑인데 정절인데 속으로 보면 신분상승 욕구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부분의 독창성이 있다. 아, 부르는 사람마다 나는 이 부분이 좋아. 그럼 그 부분을 되게 길게 불러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더음이라고 불렀어요. 더 넣음 이렇게 기억하세요. 더 넣어서 재미있는 부분을 쫙 길게. 그래서 여러분 춘향전에서 여러분 판소리 들어보신 적은 없겠지만 사랑가는 다 알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거 하잖아요. 그게 첫날 밤만 엄청 길게 불러. 자, 아시겠죠? 야 하니까 다들 재밌으니까. 그래서 판소리 하다가 첫날 밤이 엄청 길고 나중에 또 옥에 갇혔을 때 옥중가가 또 엄청 길고 그다음에 아명호사 출도요 부분이 또 엄청 길죠. 그런 부분에 더듬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대의 역할과 고수의 역할과 관객의 참여가 있는데 광대는 창, 안일이, 발림과 노름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광대예요. 광대가 창자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자. 광대라고도 하고 창자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노래 부르고 창, 그리고 그때 마침 월매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일이, 그 다음에 몸집, 부채를 폈다 접었다, 그리고 치마를 감았다, 뒤로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거. 자, 그 다음, 고수의 역할은 장단이나 추임새, 얼쑤, 이런 거. 자, 그리고 관객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판소리 장단이요. 느린 것에서부터 빠른 것까지 쫙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다 배웠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자, 그때 사실 중간에 어정쩡한 부분을 맞추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아무데나 지문을 주고 장단이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중몰이게, 충중몰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뭐이 약간 느릴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저 그럴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극단적인 부분만 물어보죠. 극단적인 부분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건 객관식의 논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 때 느리겠어요? 진양 쪽. 슬퍼. 너무 슬퍼가지고 징징 짤때 진양 쪽. 제일 느릴 테니까. 그 다음에 암행어사 출동 거기서 막 신이 났죠. 막 여기 패고 저기 패고 막 여기서 뚝딱 아이고 박 터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빨라야 되죠. 자, 그럼 빠른 부분은 여기서 휘몰이, 자진몰이. 자진몰이와 휘몰이가 빠른 거예요. 언몰이는 엇박이라 물어볼 수 없죠. 자, 그 다음. 자, 요 부분은 요거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요거. 신제요 여섯 마당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제요 여섯 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토끼 타령, 접벽가 요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제요의 여섯 마당은 뭐 당장 시험 나와서 다음 중 신제요의 판소리 여섯 마당 정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민속극의 봉산탈춤, 자 탈춤 중에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꼭두각시 노름, 요거는 인형극. 그 다음에 수필, 국문수필이 이제 한글수필이죠. 한글수필로 의유당 남씨의 일기의 동명일기가 국어사에 근대국어 표기를 연구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의유당 남씨의 동명일기는 들어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칫문, 바늘이 부러져서 제문을 지낸 거예요. 조문을 지은 거죠. 아, 슬퍼라, 너가 죽었구나. 바늘이 부러. 그럼 여자가 지었겠죠? 유씨 부인. 그 다음에 규중치루 쟁론계는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인데 이것도 바느질 도구들끼리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꾸짖자. 인간이 잠든 사이에 바느질 도구함이 또 이제 인간을 욕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엿듣고 화가 났죠. 자는 척을 하면서 그때 들은 거야. 너희들이 나를 욕하느냐? 이러니까 감토할미가 뭐예요? 골무. 골무가 지금까지 제 정을 봐서 당신 바늘에 찔리지 말라고 내가 엄지손에서 노력했던 걸 봐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는 얘기. 의인화 소설이죠. 한문수필. 자,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그만 먹고 싶다. 이런 표정이. 아, 근데 저도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그냥 다 지나가죠. 아,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다이 자리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고 한 번에 외우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너무너무 피곤한 걸 귀를 통해서 한번 흘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 번째 볼때 조금 더 편할 거고, 세 번째 볼때더더 편할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회독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새로운 얘기 많이 듣는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아, 표정들이 너무 불쌍해. 자, 지금 장난 아니야. 점점 우울해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규보의 슬견설, 경설, 이옥설, 참화설 다 나왔어요. 시험에 한 번씩. 근데 그때 지문을 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소리에 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나누어 공연한. 여러분, 여러 사람들 판소리가? 자, 어차피 한 명이 불러요. 고수가 북을 쳐줄 뿐이고. 자, 그래서 여러 사람 X. 노래로만 부르기에 공연에 여러 악기와 악공들이 필요하였다. 아니요? 고수랑 북만 있으면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3번. 평민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었다가 점차 양반 침입의 영향력이 개입해서 양면성을 띠게 되었다. 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춘향전, 흥부전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순서를 뒤집었네요. 여러분, 판소리에서 소설 나오지, 소설에서 판소리 나오나요? 그쵸? 자, 그래서 아니고 이것들을 만들게 되었죠. 판소리가 먼저, 그 다음이 소설. 창자는 중인계층의 가객이었다라고 했는데 천민입니다. 중인도 안 돼요. 천민의 광 되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노래를 하는 부분이 창. 아내리는 그때 마침 월매가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임새 얼쑤 좋다. 그쵸? 그렇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너름새라고 했어요. 너름새는 광대의 몸짓. 그리고 너름새랑 발음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5번이 틀린 건데, 5번의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 명창이 자기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서 더 자세하게 부르거나 더 특이하게 부르는 부분. 아까 배웠습니다. 더늠.
자, 그래서 발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더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발림은 무엇의 다른 말? 너름새의 다른 말. 34번. 34번에 다음은 우리 고전 문학 가운데 어떤 작품은 설명한 것인가? 이 작품은 춘향전으로 널리 알려진 남원을 무대로 하였다. 남원. 남원하면 춘향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조선조 마렵의 일이고 조선 초의 김시습은 이 고장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 이 소설은 죽은 지 오래된 처녀의 망령이 육체로 화하여 주인공인 양생과 사랑하는 이야기, 망령과 사랑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거를 명, 혼, 모티브, 시, 애, 모티브라 그래요. 영혼과 사랑하다. 죽은 자와 사랑하다. 이런 뜻이죠. 으스스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지만 이 소설의 가치는 시의 대화가 작품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를 주고받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김시습의 재질이 종횡무진 구사된 작품이다. 자, 이거 김시습의 그 모시나 중한 작품이고요. 주인공이 양생이고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때 양생은 그냥 평범한 양생이지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만복사도 포기. 여기서 지금 스님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스님이란 표현을 안 해주고 그냥 양생이라고만 말해서 좀 갈등이 될수 있죠. 왜? 둘다 귀신과 사랑하거든요. 근데 줄거리상 만복사조 포기는 사랑하고 나서 나중에 귀신인 걸 알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는 아내예요. 아내가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내와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거리 표현상 이생규장전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양생 스님이라고는 안 했지만 만복사 접포기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아내 귀신과 사랑하고요. 만복사 접포기는 절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절에 살던 스님이 귀신과 사랑하게 되는 얘기죠. 스님이 귀신 승려라고 할 걸. 왜 이렇게 모양 없어 보이지? 자 스님이 귀신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용궁부연록은 용궁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을 만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세 개까지는 금오신하고요. 밑에 4번의 호질, 이거는 박지원의 한문소설이고, 박지원 한문소설.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사시남정기는 누구 거죠? 구운몽을 썼던 김만중. 김만중의 액자식. 아, 액자식은 구운몽이고 사시남정기는 장희빈과 액자식이라고 쓰지 마세요. 액자식은 구운몽. 요거는 뭐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 사시남정기. 그래서 사시라는 착한 여자와 교시라는 나쁜 여자의 그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김시습의 금오시나 세 작품 나왔죠. 나머지 두 개를 더 알아야겠죠. 자, 두 개를 더 할게요.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연록 3개 더하기. 남, 염, 부, 주, 지. 여기서 염라대왕 만나요. 저승입니다. 저승. 자, 그 다음에 취, 유, 부, 벽, 정, 기. 요건 선녀를 만나요. 옥황상제 만나고요. 자, 그래서 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용궁부연록, 남면부두지, 취우부벽정기는 다른 세계의 체험입니다. 두 개는 귀신과 사랑하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김시습의 개인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김시습이 이 단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조의 이 아래에서는 벼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왕위 찬탈에 대해 비판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합니다. 어디서? 용궁부연록과 그리고 남면부두지와 취우부벽정기에서. 그럼 얘네들은 무슨 소설? 정치 소설이에요. 세 개는 정치 소설이고 저 위에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는 사랑에 대한 소설인 거죠. 사랑에 대한 소설은 왜 그렇게 나온 거냐면 노총각이 되어서 결혼을 늦게 하는데 아내가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김시습이 실제로. 그래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그 마음과 그리고 아내를 빨리 잃었던 그 마음을 다섯 가지로 풀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5번입니다. 35번의 창작 군담소설 밑줄.
군담 소설은 전쟁 소설인데 창작 군담 소설이 있고 역사 군담 소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창작은 지어낸 말, 실존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중국이 배경일 때가 많았죠. 자, 그래서 1번 영웅의 일생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영웅의 일생의 구조도 아셔야 되는데 잠시 적도록 할게요. 영웅의 일생은 일단 현몽, 특이한 꿈을 꿔요. 자, 근데 이거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일단 아들을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는 과정도 앞에 있기도 한데 기자정성이나 현몽은 필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꿈을 꾸고 주로 적강 모티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죠. 적강. 그래서 하늘에 선녀나 선관이 내려와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날 때 굉장히 어떻게 태어나요? 신이한 탄생을 하죠. 신이한 탄생. 알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죽거나. 그 심지어 주몽은 알로 태어났는데 유아가 겨드랑이로 나와요? 그쵸? 아, 충격, 충격. 아, 정말이에요. 아, 유아가 어디로 났는지 몰랐구나. 겨드랑이로.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되게, 뭐랄까, 사실적인 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분명 전래동화책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몽이 알로 태어났는데 유아가 겨드랑이로 낳는 게 그대로 그림하고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아기가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줄. 자,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아기가 겨드랑이를 어린 마음에 만져보면 얇은 거야. 찍고 나올 만한데? 막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국문과를 가가지고 뒤져보니까 정말 겨드랑이로 낳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쓸데없게 전래동화집 이렇게 리얼리티가 그쵸? 자, 그다음 그래서 신기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비범한 재주를 막 보여요. 비범한 재주. 예를 들면 주몽은 활을 잘 쐈죠. 그죠? 홍길동은 도수를 쓰고요. 자, 그리고 이들에게 1차 위기가 옵니다. 1차 위기. 근데 이 위기는 주로 개인적이에요. 그럼 그때는 하늘이 돕든 사람이 돕든 조력자가 도와줘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조력자가 도와줘서 살아남고 내공을 키우고 2차 위기가 왔을 때 2차 위기는 무슨 위기? 나라의 위기. 그때 승리해요. 됐죠? 자, 그다음 이게 영웅의 일생. 2번 보겠습니다. 대중소설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작 군담 소설은 남들 보고 읽게끔 하려고, 이렇게 유행하라고. 그 다음 비현실적인 요소는 도술이에요. 그 다음 시공간적 배경이 16에서 17세기 조선이었다. 여러분,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아, 맞아요. 진짜 전쟁 체험으로 인해서 창작 군담 소설이든 역사 군담 소설이든 조선 후기에 많이 지어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향이죠. 자, 그리고 번역 번안 군담 소설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서 크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미 있는 중국의 영웅 소설을 번역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6번. 아, 이게 진짜 과했지. 그쵸? 문제가 어우, 보시죠. 자, 보면 영웅 소설은 통상 두 계열로 나뉘는데 영웅의 일대기를 근간 구조로 하면서 국내의 역사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 소설과 그다음 가공적 전쟁들을 배경으로 한 창작 군담 소설 계열이 그것이다. 과한데 그래도 문제를 풀때 최소한의 것을 알면 선지를 지워서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충열전은 필수예요. 유충열전 배울 때 천자를 구하라 이런 거 나와요. 자, 여러분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황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충열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창작으로만 가야 돼. 그죠? 그러면 유충열 잡아볼까요? 괜찮은데? 아웃. 유충열전은 중국 배경으로 한 창작 군담 소설이니까 이것도 아웃. 이것도 아웃. 짜잔. 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 가지고 막 뽀록구다. 아니죠. 이게 왜? 객관식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확실히 아는 것만으로도 선진 몇개 남아요? 두 개. 그러니까 아예 버린 자와 최소한의 예의를 한 자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맞을 확률 몇 퍼센트? 25%. 자, 지금 유충렬밖에 모르지만, 하지만 몇 퍼센트? 50%. 이건 실력이 아니라고 봐요? 실력이죠. 예의만 차려도 두개 남는데. 그렇죠? 어때요? 설득이 좀 됐어요?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수업 듣던 친구들은 지겹지. 내가 엄청 세뇌했거든.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4번을 가릴 때 박시전 있죠? 박시전. 그럼 여러분, 박씨는 실존 인물은 아닌데 조선이 배경이라고 아까 했죠? 자, 그러면 조선 배경이고 용골대, 용홀대도 나오고. 그럼 이건 뭐라고 본다? 역사군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으로 가야 되죠. 박씨 여기. 자, 그다음에 박씨 여기. 아. 자,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차이가 남는 게 여러분 임진록. 아. 임진록은 역사군담이죠. 실제 있었던 임진왜란인데. 그러면 너 땡.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제자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소대성전이 뭐야? 뭐 이태경전이 뭐야? 뭐 신유복전이 뭐야? 자기네들은 자세히 알란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온 이태경전이나 신유복전은 교과서에 없어요. 아예. 자, 여기 소대성전은 EBS에 한번 나오고 어떤 일부 출판사가 써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태경전이나 신유복전은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뒤져서 넣었을 거야. 분명해.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쫄지 마세요. 아, 정말. 나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다. 아, 한할수 있다니까. 여러분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였죠. 뭐뭐. 유충렬전이랑 박시전이랑 아까 제가 그거 냈잖아요. 그쵸? 할수 있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서 바로 압도적인 1등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싶어. 이런 거 해설해. 이태경전, 신유복전 궁금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써놓고 싶어요. 권위가 막 생기면, 아, 이거 왜냐면 그렇게 해서 수험 범위를 줄여주고 싶어요. 이건 안 봐도 돼. 라고 팍팍 얘기하고. 근데 또 어느 책엔 나와 있는데, 제 해설에 없고 그러면 얘 모르나? 뭐 이럴까 봐, 그쵸? 쓰긴 쓰지만, 그쵸? 여기가 어디다? 라고 이렇게 얘가 어디고 어디다 하지만, 사실 그지 필요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37번. 다음 군담 소설 중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 아까 했어요. 그쵸? 용골대, 용홀대가 나온다고. 뭐죠? 박시전. 자, 그 다음. 임경업전도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 글이 설명하는 고전소설의 제목은? 자, 김만중 나왔습니다. 김만중이 어머니 윤씨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간사의 대부분은 여성들의 현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부귀영화와 그 부귀영화를 그저 가지기 위한 투쟁과 갈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구운몽이에요. 자, 구운몽에 8명의 여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다 온갖 권세를 누려요. 왜? 양소유, 한 남자가 승상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입신양명하는 남자와 그리고 그 남자의 부를 누리는 여자 여덟의 이야기인데 다들 막판에 다 스님이 되고 싶어요. 자, 알죠? 그 양승상의 생일잔치에서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서 내 머리를 깎으렸다 그러더니 정말 아름다운 뜻입니다. 저희도 함께 깎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설득력 제로. 자, 어쨌든 근데 그래서 구운몽의 내용은 결국 이제 인간의 모든 행을 누려봐도 인생 무상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머니를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운몽에 대해서 한문 작품이다. 한글 작품이다 막 싸우는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해지는 걸로 한글본과 그리고 한문본이 둘다 있는데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건 못 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책에는 어떤 선생님 책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뭐라고 써 있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39번 19세기에 실학자 연안박지원의 동그라미 작품이 아닌 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한문 소설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호질 호랑이가 유학자를 꾸짖다. 광문자전 아무리 천한 신분의 사람도 마음이 아름다우면 양반보다 낫다.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은 누구 거요? 김시습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김시습의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에 들어간다. 예덕선생전은 똥을 나르는 사람도 마음이 고우면, 그죠? 그럼 양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잖아요. 허균보다 연암 박지원이 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허균은 적서 차별 철폐를 외친 거고요. 서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박지원은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한 사람도 양반보다 더 고매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박지원의 소설에 보면 노비나 아니면은 인덕이 높은
이렇게 똥찌개지는 사람이 양반한테 해라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 전통극과 서양 연극의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극은 현실 비판적인 풍자가 많고요. 극중 장소가 공연 장소와 거의 같으며, 즉 장에서 하잖아요. 장, 마당, 마당. 그래서 장이 열리면 거기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하니까요. 자, 그다음 관객이 무대에 개입도 가능하고, 그다음 각 장의 줄거리가 독립적 이렇게 옴니버스식, 그죠? 그래서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개그 콘서트나 코믹 같은 것도 한 코너 한 코너 끝나죠. 그래야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2시간 봐야 되면 어떻게 시장 갔다가 봐요? 언제 합류해? 언제 시작한다? 그럼 다 모여라고 이제 그때부터 딱다 앉으면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언제부터 끼어들어서 저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봐도 그 다음 이야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있게 짧은 이야기로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서양 연극은 예술적 환상이 중심이고 무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객은 철저히 보기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줄거리가 유기적이라서 중간부터 합류해서 볼 수가 없고 시공간 제약이 강합니다. 자, 42번이요. 전통 가면극이 서양 연극과 다른 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 전체가 인가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누구의 특징? 작품 전체가 인과하면 중간부터 이해할 수 없겠죠. 서양 특징이죠. 자, 그래서 4번은 서양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여러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봉산 탈춤, 옴니버스식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그다음 45번. 다음 중 조선시대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금오시나 김시습의 작품으로 총 6편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다. 6편의 밑줄 되나요? 5편. 그 다음에 한문소설이다. 밑줄. 얘는 맞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는 맞고. 2번 사설시조 길어졌다. 서민. 가사. 전기에는 양반 거였고 후기로는 여성들도 참여하였다. 여성들이 참여한 건 뭐라고 한다고요? 내방가사, 교방가사, 허난설원의 교원과도 마찬가지. 내방가사, 교방가사죠. 여인의 글. 그 다음 4번 한글 수필. 여자들도 한글 수필을 써서 우유당남 씨의 동명일기, 유씨 부인의 조치문. 아까 다 했던 거죠. 그러니 제가 사실 이 PPT에 삽입한 이론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다 풀리죠? 자, 그다음. 교중 치루 쟁론기는 바느질 도구들끼리 싸우는 거. 네, 이제 현대문학사는 10분 쉬고 시작할까요?